양주시가 민방위의 날을 맞아 화재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양병원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병원 내 갑자기 불이야를 외치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누전으로 인해 정전과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인데요. 요즘 잇따르는 요양병원 화재에 대비해 양주시가 관내 요양병원 1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신속히 119에 신고 전화 후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화재 진화에 나섰고 병원 내 안내 방송을 통해 환자들에게 긴급 대피를 촉구했는데요. 의료진과 보호자는 환자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마스크 착용 후 비상구를 통해 낮은 자세로 질서 있게 이동했습니다. 침착한 대응으로 모든 인원은 안전하게 대피했고 부상자와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이송되며 실전과 같은 화재 대피 훈련은 마무리됐는데요. 화재 발생 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돼 환자와 병원 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병원 화재 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반복 훈련으로 안전도시 양주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